어제 아침에 우리는 산책을 가기 위해서 까치 잠깐 내려놓고 나는 운동화를 신으면서 원래 산책 갈 때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때리를 울리길래 너무 귀찮으니까 일명 깽깽이 발로 안 받으려고 했지만 깽깽이 발로 하나 둘 해서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? 어디시라고요? 네, 통화되실까요? 네, 무슨 일이세요? 네, 껌치 문민정씨 지인동에요. 이동현이라고 있습니까? 없어요. 충남 전안 출신인데요. 이 사람 전혀 모릅니까? 예, 전혀 모르는데. 아, 다름이 아니고요. 저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요. 지난주에 전자금융 사기단 이동현 일당들을 검거했는데요. 네. 저희가 이 사람을 검거한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대포통장 200여 개 중에 문민정 씨명으로 된 통장 나와서요. 와, 저한테도 이런 전화가 오네요. 이런 전화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? 와, 보이스 피싱 재밌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우, 왜 먼저 끊어? 나쁜 자식들아.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했는데. 아, 이 나쁜 자식들. 걸리니까 아주 뜨끔했나 봐. 아니,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수법으로 보이스 피싱을 하시나요? 야, 니네 그러지 말고 손모가지 한번 대봐라. 다시는 나쁜 전화질 못하게 손모가지를 아주